보시면 이렇게 노란 장만 이렇게 보시면 아리마 쏟아집니다. 쏟아집니다. 와. 자, 고추도 들어가고. 와, 이 밥맛을 내는 천연 단맛을 내는 바나나입니다. 이거를 또 먹고요. 고추도. 자, 우리 저희 간장게장 맛간장을 만드는 데 이렇게 꽃게를 넣어서 더 풍미를 올립니다. 자, 이렇게 고추만 많이 2시간을 끓이면 맛있는 맛간장이 완성됩니다. 고추도. 와. 이건 뭐냐면 양념게장 하나 줄게입니다. 현재 살이 꽉차줘서 아주 맛이 싱싱합니다. 상하고 사 자, 이거는 우리 양념게장 양념 한 일주일 숙성된 양념게장 양념입니다.
자, 이게 이제 국내산 수꽃게 한양게장 3일 동안 숙성된 수꽃게 간장게장입니다. 숙회는 이렇게 노란 장만 있습니다. 알은 없죠? 개가 달라요. 개가 크고 동그랗게 생긴 게 감탱이. 알이나 장이나 살이나 꽉 차 있는 거. 이렇게 보시면은 아리마 쏟아집니다. 그리고 이 구석까지도 많이 꽉 차 있죠.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. 오늘 간장 새우입니다. 되셨죠?